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정림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을인지 뜰 벌판에는 별을 수확하는 시민들과 가을거지의 한창입니다. 지난 주말 제3회 제천 농경문화예술제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천 비행장, 즉 을임지동 본 의원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수많은 민원과 질타를 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천 비행장이 군사시설에서 해지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제천 비행장 소유권이 국방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되어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었고 부지감정평가 기획재정부 현장 실사 부지활용방안 연구 용역 및 매각의 문은 열려있지만 제천 비행장 탑상감정가는 최소 700억 원이 넘는 시민을 위한 공원이든지 공공기관을 유치하든지 현재 제천시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7만 7,050제곱미터에 총 26필지, 총 사업비는 368억 9,100만원, 전액 12로 매입을 해야 되며 제천시는 부지 활용 방안을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와 투용자 심사 등을 국유지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그동안 크고 작은 행사 중에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박달가요제, 2024년 코리아 튜닝 카 페스티벌 등 굵직한 축제를 개최했으며 시민의 화합의 장이 되고 있는 제천 비행장입니다. 최근 3년 전 제천시는 제천 비행장 주변에 꽃을 식재하여 백일홍과 버베나 해바라기 등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을 만개하여 장관을 이루었으며 꽃 식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부터 PPT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비행장에 조성된 꽃밭은 휴식 공간과 시민 정서 함양, 그리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책로 제공 등 시민 건강 증진에 활약을 하는 비행장입니다. 2022년 6월부터 비행장 이런 총 4만 3천 제곱미터의 면적에 가을 분위기에 맞는 백일홍과 버베나 해바라기 등을 식재하여 특히 백일홍과 버베나는 제천시에서 관리하는 꽃묘장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꽃 묘종이었으며 간수작업, 물품구입, 시설물 설치, 사업지 외에 비행장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예찰까지 예산은 총 1억 8,400만원이며 2023년도에는 제천 비행장 이런 2만 9천 제곱미터의 면적에 유채꽃, 가오라꽃, 버베나, 황화코스모스를 식재한 총 예산은 2억 1,200만원입니다. 2023년도 비행장 부지 임대료를 2,100만원 지급했기 때문에 2022년보다 예산은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올해 제천 비행장 조성은 어떻게 조성을 하셨습니까? 지난봄 4월 5일 6일에 유채꽃과 수레꽃을 파종하여 6월 초에 철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5월 6월에도 유채꽃은 제대로 꽃을 다 피우기도 전에 철거를 했습니다. 또한 수레국화 식재를 어디에 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본 의원은 예산 대비 관리를 엉터리로 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비행장 활주로 전 구간에 1년생인 흰색 메밀꽃을 파종하여
9월, 10월 개화를 목표로 꽃밭을 조성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억 1천만 원이 더 증액된 3억 2,200만 원입니다. 유채, 수레국화, 메밀, 모종값으로 2억 3천만 원이고 비행장 부지 임대료는 2,700만 원. 물품 구입, 종자 및 비료 포함 4,500만 원의 예산으로 물품은 무엇을 구입하셨는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물품 구입비에 포함되어 있는 포토존 표지판은 3년 동안 재활용을 하셨습니다.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 잡초만 키워서 환경정비사업 예찰 활동비로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시민들께서 신발에 흙이 묻어 걸을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하셨기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과 포토존만이라도 야자매트를 깔아달라고 본 의원이 담당 부서에 직접 요청했건만 꽃 피우고 20일도 지나지 않아 다 철거를 했습니다. 너무도 황당했습니다. 천재지변이었다면 몰라도 비가 와서 곳곳에 쓰러졌다고 철거를 한다는 겁니까? 메밀은 국물입니다. 먹을 수 있는 국물을 철거하다니 말이 됩니까? 다른 식물로 바로 파종을 한다면 몰라도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잡초는 겁이 안 나고 씨앗이 연그러서 다음에 다시 날까봐 무서워서 철거를 한 겁니까?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된다는 겁니까? 강원도 영월군 삼옥리 마을에는 우리 시와 비슷한 시기에 메밀을 파종하여 지난 10월 13일까지 마을 축제를 하고 아직도 붉은 메밀을 찾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백 명씩 오고 가며 매년 메밀을 수확한 이익금으로 다음 해 메밀전, 메밀묵, 메밀 막걸리 등을 판매하여 마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파종한 메밀인데 우리 시는 왜 10월 초에 여물지도 않은 메밀을 급하게 철거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천 비행장에서 제18회 박달 가요제를 할 때도 제천 시민을 포함하여 관광객 등 천여 명이 제천 비행장을 찾았을 때도 3억 2,200만 원이나 소비해놓고 전년도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관리 부족으로 볼거리를 제공해주지 못했습니다. 2025년 제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를 앞두고 우리 시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를 심더라도 시민이 공감하고 최소한 예산 낭비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21년 해바라기 꽃을 심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치유도시 제천에서 힐링하고 관광객을 비롯한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으며 철거를 할 때는 해바라기 씨앗으로 기름을 짜서 판매를 했고 청보리를 심었을 때는 보리쌀을 수확하여 보리요토끼를 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천 비행장에 단연생 식재시, 꽃 개화 시기를 축제 또는 다양한 행사 시기를 맞추어서 단연생 초하류를 식재할 때도 최소 3개월은 꽃이 피고 지는 수종을 선택하여 다양한 꽃 식재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시민들에게 색다른 물거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우리 시와 자매도시인 한평군 한평나비축제 유채시에 한평군 진입도로부터 마을 전체를 노란 유채꽃으로 도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향후 제천시가 제천비행장 토지 매입 후 꽃밭을 조성하든 시민 친화공간으로 공원을 조성하든 제천시에 걸맞는 한방과 관련되는 단연생 수종과 단연생 수종을 구분하여 단연생인 자작, 목단, 도라지, 인진숙, 당귀, 청국, 감국 등을 검토하고 최소한 한방 냄새가 나는 수종으로 연간 식재 및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2025년 제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제천시는 제천비행장을 시민 친화공항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천비행장 관련 관리부서를 미래정책과에서 산림공원과로 이관할 때 인수인계는 안 하셨습니까? 메밀꽃보다 잡초가 많아 보였던 시민의 눈높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엉터리 조성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제천시의 제340회 임시회를 맞아 5분 자유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박영기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